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이 포탄 부족으로 비상입니다. 탄약이 없으면 포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급기야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못하면 이번 전쟁은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미넨 안보회의에서 현재 유럽군이 155mm 포탄을 구입하는데 거의 10개월,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에는 3년까지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탄약 부족의 원인을 EU가 재래식 전쟁의 특성을 잊고 원정군이나 기술적인 전격전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분석했습니다. 전투기나 전차 등을 이용한 전격전에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탄약 소모량이 많은 보병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설명이죠. 그는 우리는 탱크 제공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탄약 공급 등 재래식 무기 공급 없이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긴급한 전시 상황이라며 탄약 부족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같은 심각한 상황은 최근 외신을 통해서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지난 14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게파르트 자주포의 포탄을 자국에서 다시 생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독일은 스위스가 비축 중인 게파르트 포탄을 들여오려 했지만 실패했고 역시 비축 물량이 있는 브라질에도 요청을 했지만 브라질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거절했습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이고 브라질은 러시아가 속해 있는 신흥경제 5개국 브릭스의 일원이죠.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늘리면서 대공포인 게파르트의 역할도 중요해졌는데요. 이렇게 포탄 확보가 어려워지자 그동안 독일 방위업체 라인메탈의 스위스 자회사가 생산했던 포탄을 서둘러 독일 내에서 만들기로 한 겁니다. 독일 탱크 레오파르트1의 탄약도 문제입니다. 독일은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2 외에도 구형인 레오파르트1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하고 이달 초 다른 유럽 국가에도 우크라이나 수출을 승인했는데요. 정작 탄약 공급은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레오파르트1은 105mm 포탄을 쓰는데 전차 제작이 중단되면서 포탄도 거의 생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탄약 부족이 현안으로 떠오르자 EU가 나서서 시급한 대책 마련을 강조한 겁니다. EU는 공동으로 탄약을 조달하기 위해 36억 유로, 우리 돈 약 5조 원에 이르는 유럽 평화기금을 사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방산업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각종 군용 탄약을 생산하는 풍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105mm와 155mm 포탄을 모두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한 증권사 보고서도 풍산의 기존 주력 탄약 수출 시장이었던 미국과 중동 외에 유럽까지 수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살상 무기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 각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라 텅 비어가는 자국의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 탄약을 포함한 케인 무기를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